안녕하세요. 오늘은 코스코 브리오시 번을 이용해서 실패 없는 간단하고 쉬운 이지 베이킹을 준비했습니다. 자, 가장 먼저 냉동 생지를 해동하고 2차 발효를 준비해야 합니다. 실온에서 2시간 또는 오븐 50도에서 40분간 따뜻한 물 한 컵과 함께 넣어두시면 됩니다. 와우, 벌써 두 배를 부풀었네요. 자, 지금부터 맛있는 호빵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첫 번째, 스윗 레드빈 페이스트를 동글동글하게 준비해 주세요. 그 다음, 발효된 생지에 페이스트를 넣어서 동그랗게 만들어 주세요. 세 번째, 오일 브러쉬로 찜기와 번에 발라주고 스팀하면 모양 그대로 서브할 수 있답니다. 스팀으로 15분 쪄주면 맛있는 호빵이 완성이 됩니다. 와, 정말 동그란 모양 그대로 달달하고 부드러운 맛있는 호빵이 만들어졌네요. 다음은 초간단 소시지를 이용한 두 가지 방법입니다. 그 중에서 먼저 첫 번째 소시지 롤빵입니다. 발효된 생지를 길쭉하게 늘어뜨리고 소시지에 돌돌돌 감아줍니다. 그리고 빛깔 좋게 계란옷을 입혀주세요. 그리고 예열된 180도 오븐에서 13분간 베이킹 해줍니다. 와우, 벌써 먹음직스러운 소시지 롤빵이 완성되었습니다. 두 번째로 낙엽 소시지빵을 준비했습니다. 첫 번째, 발효된 생지를 일대로 밀어줍니다. 그리고 소시지를 감싸주세요. 그리고 가위를 이용해서 소시지를 일정 간격으로 잘라줍니다. 그리고 소시지 끝에서부터 지그재그 모양으로 펴줍니다. 와우, 정말 낙엽 모양으로 잘 나왔네요. 다음은 토핑을 준비해 주세요. 저는 잘게 썰어둔 복숭아와 사과를 이용해서 마요네즈 한 스푼과 꿀 한 스푼을 넣고 섞어서 토핑을 소시지빵 위에 올려주었습니다. 마지막으로 180도 예열된 오븐에서 13분간 베이킹 해주면 완성됩니다. 와우, 정말 잘 구워졌죠? 커피와 함께 드시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답니다. 여러분, 오늘 저와 함께 호빵, 소시지 롤, 낙엽 소시지 이렇게 세 가지 빵을 만들어 봤는데요. 집에서 아주 쉽고 간단하게 그리고 더욱 건강하게 냉동 생지를 이용해서 맛있는 간식 만들어 보세요.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